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케이스 스터디를 했나 잘못했습니다.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알초사 돈톡방에 보내주신 지병훈 선생님 처음 봐 정례입니다. 우리 지병훈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병훈 G. 43세 여성입니다. 일주일간 우상복구와 심마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 담낭 내부 슬러지가 관찰되고 탐촉 좌파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GB100 뷰나 12대 확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GB 하이드록스가 아닌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초음파상에 보면 조금 주위에 이거 아티팩트도 많이 생겼습니다. 담낭이 이렇게 디스텐션 된데 장축으로 길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담낭 백의 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담낭 주위에 액체 제로도 보이지 않고 담낭 안에 고에코가 보입니다. 이게 아마 담낭 내부의 슬러지로 생각됩니다만은 주위에도 담낭 주위에도 에코제닉 다트가 보이므로 이 아티팩트인지 슬러지인지 감별은 좀 어렵습니다. 게인을 좀 낮추고 그랬었으면 좀더 감별이 될것 같습니다. 담낭의 확장은 장갱이 길어졌지 단갱은 별로 안 했거든요. 보통 급성 담낭에는 담낭이 뭐 라운드 축구공처럼 빵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당간을 보셨는데 간의 당간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담낭의 경도 디스텐션이 있으나 급성 담낭염의 소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GB 하이드롭스 담낭 수종은 시스틱 닥터가 폐쇄될 때 담낭 안에 바일은 흡수가 되고 그래서 담낭 내강에 프루이드가 액 내용물이 클리어한 프루이드를 보는 걸 담낭 수종 이 GB 하이드롭스라 합니다. 이거는 수술 시 담낭의 소견이죠. 영상으로서는 GB 하이드롭스인지 아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GB 하이드롭스 상태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급성 담낭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담낭이 이렇게 디스텐션인데 주위에 점상에코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 너무 심해서 자 이것이 집이 바일 슬러지인지 주위에는 아티팩트인지 게인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낭백은 정상이고 담낭백 주위에 액체 저류도 보이지 않고 집이 월 시크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낭 내에 결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간의 당간입니다. 정상이고 담낭도 정상 포탈 베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이거 담낭이죠. 길쭉합니다. 담낭이 통통하지 않고 길게 보이죠. 길게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담낭이 이제 엔피어로 오래 했거나 또는 뭐 담낭의 펑션이 나빴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 가지고 담낭의 뭐 병변이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견이죠. 그래서 이 정례는 그냥 담낭의 디스텐션이고 급성 담낭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선생님께 수서 심장 초음파 제58기 이규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년 3월 29일, 31일, 4월 1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정원은 5명이고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유철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강의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별 질환에서 용초사 제87기입니다.
2023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음파를 배우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87기에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6명의 정원으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